인피니티 EX 차량입니다. 운전석 바닥 누수로 입고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A필러를 탈거해 보니 여기에는 좀 물자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누수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 차가 조금 어려워진 게 여기 보면 지금 자국이 있죠. 여기 안에 자국이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 안에도 지금 물자국이 있죠. 검정색으로 변한 부분이 물자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이 이제 약간 고여 있는 건데 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폭우가 오듯이 물을 10분 이상 뿌려 볼게요. 이렇게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호수에도 지금 물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물이 어디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한 방울 어디서 들어왔는데요? 그죠? 보이나요? 물이 지금 한 줄 떨어졌고 두 줄째 떨어지죠? 위에서 물이 들어오네요. 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원인 확인해 볼게요. 물이 많이 안 들어서 여긴 닦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수 테스트 합니다. 아까 물 뿌리면 바로 물이 여기서 들어왔던 차량이에요. 저 위쪽에서 멀쩡하네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네, 테스트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1분만 뿌려도, 1분이 뭐예요? 한 10초만 뿌려도 물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저기에서 물이 뚝뚝뚝뚝뚝 유입이 됐던 차량이에요. 썬루프는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테스트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지금 5분째 물이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썬루프도 자연스럽게 테스트가 되겠죠. 이게 다 물자국이에요.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썬루프도 여기 다. 이거는 그전에 문제가 있었고 바닥으로 들어오는 물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 없는 거 확인합니다. 자동차 누수 방수 시공 전문 캡틴